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훈련 중에 그런 것도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영 팬들이 많이 오실 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딱히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매년 선수들이 이제 신인 선수들이 오면 항상 식사를 같이 했고 이제 저도 이제 선수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일단은 선배가 조금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고 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년에 한 번씩은 먹는 편이거든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먹고 싶냐 그랬을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고기를 먹겠다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게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수들이 그러면서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뭐 팀에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동경을 훈련을 통해서 저희 선수한테 강조하신 부분이 끈끈하고 조직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해 주셨고 또 선수들도 그런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뭐 선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이제 경기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후배들이 더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서로서로 시너지가 나서 경기력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작년보다 좀 더 끈끈한 그런 팀이 되지 않았나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막 골을 넣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합심해서 공격을 할 때도 다 공격을 할 때도 모든 수비수부터 공격수까지 다 같이 공격을 해야 되고 저희는 수비할 때도 공격수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내려와서 또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으로서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돼야 또 공격수도 골 넣을 수 있고 또 공격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에 주영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훈련장에서 이번 주 상주전을 많이 준비했고요. 경기장에서 저희가 준비한 모습만 보여준다는 좋은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이 상대는 지금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고 지난해보다 더 정말 좋은 이런 공시에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대로 예상은 되지만 저희도 휴식 기간 동안의 회복과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성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홈 경기고 지난해 우리에게 상당히 이런 뼈저린 아픔을 준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잊지 않을 것이고 또 홈팬들 앞에서 우리가 지난해와 다른 그런 팀 컬러로 전체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를 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아마 시즌 초반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6경기 동안 그렇게 연속 매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또 이 획기적인 뉴스고 일단 그런 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4라운드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많은 팬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높은 순위에 따른 크게 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이런 위기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정말 이번 주말 경기에서 또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로 선수들에게 그런 게 자신감으로 갈 것이고 지금 이 세 경기에서 우리가 이 순위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재미난 축구 그런 걸 보여줘요. 크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목표 순위는 그렇게 뭐 ACL을 다툴 수 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의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큰 앞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욕심은 안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머리 속과의 마음속에는 그 복수심에 좀 불타오르지만 결국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수들도 지난해와는 이런 팀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의식들 그런 선수 구성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도 선수들에게 강국히 당부에 한마디를 했다고 하면 정말 지난해와는 다른 지난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팀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예. 큰 부담을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냥 경기장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왔던 것 예. 그런 것만 좀 보여주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선수들이 지난해 그런 아픔은 그 머릿속에 조금 넣고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같은 포메이션에 그리고 그쪽 선수들의 구성을 보면 상당히 순간순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실점, 1실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PK이고 예. 플레이상에서는 실점을 줘본 적이 없는 팀이고 더구나 우리도 지금 현재 세계인이 무실점이고 하지만 아마 조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한골 차이 그런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당히 저도 지금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뛰는 양 활동 반경이 꽤 넓고 예, 이런 전투적이고 상당히 조금 창의력도 좀 있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친구한테 뭐 부탁을 한다거나 그거보다는 지금 조금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런 좀 유기적으로 예, 같이 동료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베시치 선수가 지금 뭐 100% 컨디션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지만 예, 아마 이전보다는 더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경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친구들 때문에 훈련장에서도 선수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골 결정력도 저희 선수들이랑 훈련하다 보면 그런 결정력이나 또 침투하는 움직임이나 선수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연계 플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나유사 조금만 이제 몸이 100% 되고 팀과 리그에 적응한다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도 많이 기대가 많이 돼요.